예, 안녕하세요. 태상호입니다. 저는 군사 전문 기자고요. 그리고 동시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에 군사 고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김동식 PD님이 연락이 왔어요. 영화사의 사무실에 가서 이제 미팅을 했죠. 미팅을 하고 시나리오를 보는데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되게 탄탄하게 이 사전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. 사실상 소말리아는 계속 내전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죠. 어떻게 보면 이 모가디슈 영화가 발단이 돼서 그 이후로 이런 상황이 거의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영화상의 일이 지금 소말리아에서 내일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는 거죠. 알렉산드로 리치라는 그 전직 이태리 특수부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992년에 소말리아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분의 개인 사진 그리고 그 분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. 이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쓰였던 총기 자체가 1910년도 총기부터 1990년도에 생산된 총기까지 다 쓰였기 때문에 모로코가 사실은 이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나 화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합니다. 그래서 탄피를 다 찾아야 됩니다.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대한민국의 군대를 갔다 온 이 제작팀이 탄피 줍는 게 어마어마한 스킬을 가지고 계시대요. 제가 가봤던 내전이었던 국가, 특히 아프리카, 남수단이나 이런 국가와 제일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느끼고 싶었어요. 미술 감독님과 감독님과 수많은 스태프들, 이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딱 만들어 놨을 때 저도 가끔 놀란 적이 있습니다. 와, 이게 전쟁터 같다. 내가 이걸 언제 봤지? 저 역시 와 이런 게 돼라고 싶을 정도로 긴박하고 야 이건 정말 불가능할 거야 싶은 이 자동차 추격신이 있었어요. 야 이게 될까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 하시더라고요. 한국 스태프와 모로코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서 있었던 일을 하나로 만들어서 목적을 이뤄낸 것 같아요. 제일 큰 힘이라고 봅니다.